자, 봉산탈춤 네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봉산탈춤 양반과장을 살펴보면서 양반과장에서 알아둬야 할 두 가지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자, 재단 구조. 자, 하나의 장면이 자,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난다라는 일정한 재단 구조가 반복되어서 하나의 과장을 형성하고 있었죠. 자, 그런 어떤 이야기 구조, 재단 구조가 중요하고, 자, 두 번째 포인트는 당시 조선 후기 사회상이 어떻게 인물들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지에 대한 공부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특별히 조선 후기의 추락해가던 양반들의 권위를 평민인 말뚝이가 어떤 방식으로 조롱하는지, 그 조롱에 대한 양반들의 반응이 어떤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셨고, 자, 그리고 마지막 추발이 등장해서 조선 후기 신흥 상인들이 막강해진 자금력, 자, 그것이 곧 힘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런 어떤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한 신흥 상인들의 위력이 당시에 양반들에게 뇌물을 주고 풀려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조선 후기 사회에는 그런 어떤 양반 세력과 자, 그리고 신흥 상인들의 어떤 부정결탁이 많이 자행되고 있었다. 그래서 부정부패가 만연했었고, 그것은 화폐경제의 발달로 뭐 신흥상인계층뿐만 아니라 평민 양반 할 것 없이 돈맛을 보다 보니까 그 돈의 유혹에 끌려가는 경향이 있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조선기의 이런 어떤 탈춤 민속극을 통해서 당시 어떤 사회상을 여러분이 두 번째 포인트로 공부를 해두면 이번 시험은 큰 어려움 없이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연행 이후에 자, 봉산탈춤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학습활동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볼게요. 자, 1번 봉산탈춤 제6과장의 주요 장면을 정리해보고 각 장면에 형상화된 양반의 모습을 파악해보자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 장면은 지금 어떤 장면이었죠? 양반 사명제와 말뚝이 재담이라고 해서 뭐 양반이 뭐 등장해서 양반을 조롱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첫 번째 조롱의 장면이 양반과 담배, 그리고 장단, 양반 찾기, 최초 성하기, 이런 어떤 장면들이 쭉 나열이 돼 있었죠. 그래서 뭐 양반은 양반인데 뭐 노론토론 병조 호조 옥당 다 지는 게 아니라 그냥 양반이 등장한다고 하니까 호통을 쳤죠. 담배도 양반들이 전유물이었던 담뱃대를 평민들에게 권함으로써 양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었죠. 다음에 장단도 뭐예요? 각설이 장단, 바가지 장단이나 칠하고 해서 역시 양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죠. 다음에 양반 찾기는 내가 양반을 쭉 찾아다니는데 없었다. 거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였어요? 말뚝이, 즉 평민은 스스로를 님자를 붙여서 높이고, 자, 양반은 뭐예요? 놈자를 붙여서 그 지위를 격화시키고자 했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양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 자, 세철을 정했는데 세철을 어떻게 정했어요? 자, 묘사를 통해서 드러냈는데, 자, 양반들의 지위를 급격히 떨어지는 마굿간과 같은 형상의 세철을 제공함으로써 역시 양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죠. 전체적으로 재담의 소재가 양반의 권위를 추락하고자 하는, 추락시키고자 하는 말뚝이의 의도가 엿보이고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장면이 형성하는 양반의 모습은 권위는 앞세워주면 그 권위를 평민들은 인정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평민들의, 즉 말뚝이였던 변명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 양반들의 모습에서 어리석음과 우매함이 굉장히 잘 드러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오른쪽 넘어와서, 그 다음에 생원과 서방의 재담도 있었어요. 생원과 서방의 재담은 주로 양반들의 어떤 유식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시작했지만
실질적으로 학식과 경문이 떨어지기 때문에 양반들의 학식을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스스로의 무능과 무지를 폭로하는 어떤 기능을 수행했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시조읽기와 한시읽기의 어떤 시 격조가 많이 떨어졌었고, 특히 한시에서 운자를 내는 부분에서는 운자를 내긴 냈는데 그 운자를 지킨 한시에서는 수준이 떨어졌었고, 운자를 지키지 않고 고유어를 껴맞춘 부분에서는 한시의 어떤 창작 원리를 위배하는 어떤 부분들이 제시가 되어 있었어요. 자, 그리고 파자놀이에서는 글자를 쪼개거나 결합해서 노는 놀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견문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파자놀이라기보다는 어느 쪽에 더 가깝다고 했어요? 그렇죠. 수수께끼 놀이에 좀 더 가까워서 역시 양반의 권위를 스스로 추락시키고 있었다. 그들이 어떤 무지와 무능을 스스로 폭로하는 역할을 역시 수행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봐봐. 자, 자신이 어떤 지식과 학식을 뽐내고자 하지만, 허세를 부리고자 하지만 무식하고 교양 없는 모습을 스스로 폭로하고 있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넘어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자, 봉산 탈춤이라는 탈춤의 특징을 파악해보자라고 해서, 말뚝이 대사를 제시했어요. 자, 말뚝이 대사에 드러나는 민속극 탈춤의 특징이 뭐냐. 이 부분 선생님 설명했던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구경하시는 양반들 말씀 좀 들어보시오 해서, 구경하시는 양반들이 여기에서 관객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있었죠? 그래서 관객과 소통하는 모습이 있었고, 자, 관객과 소통한다는 것은 관객이 극 중에 뭐 하는 장면이라고 있어요? 참여하는 역할. 그래서 서양의 희곡 같은 경우는 관객과 자, 무대가 철저히 분리되어 있어서 자, 관객의 청중이 극 중에 직접 참여할 수 없었지만, 자, 우리 민속극에서는 자, 장터나 아니면 넓은 마당에서 연행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 구경꾼들이 직접적으로 극에 참여했다라는 어떤 특징을 볼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악공들 말씀드린 시호에서도 악공과 소통하는 장면에서도 악공 역시 연예인 일부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세터를 묘사하는 장면이 있었죠. 그 세터를 묘사하는 장면은 직접적으로 자, 세터에 대한 무대 세팅, 무대 장치를 설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측면도 있고, 즉흥적으로 이렇게 세터를 만들었다는 부분에서 특별한 무대 장치가 필요 없다는 탈춤의 특징을 역시 잘 보여주고 있다 라고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은 지금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보면 자, 중요한 특징이죠. 보면 양반들이나 악공들에서 볼 수 있듯이 악공과 관객이 극의 진행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여지. 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특징이죠. 극의 진행에 참여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특징 보면 탈춤은 악공과 관객이 극에 참여함으로써 친근하고 신명나는 놀이판이다. 친근하다는 것은 그게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그 극중의 어떤 배우와 청중 사이의 어떤 격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격이 사라졌다는 것은 서로 친근감과 친밀함을 느낄 수 있었다라는 어떤 측면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부분이죠. 친근해요. 그리고 같이 참여하다 보니까 더 신이 납니다. 신명난 놀이판. 자,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세 번째 특징, 채찍으로 원을 그리면서 말로만 공간을 설명한 것으로 세천을 지었다고 한 것. 이 부분은 아까 설명했듯이 탈춤, 즉 민속극은 특별한 무대 장치나 소품이 따로 필요 없었다. 이런 부분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특별한 무대 장치나 소품이 따로 필요 없었다라는 부분, 중요한 특징이죠. 자, 마지막 특징 보니까 탈춤은 공연 장소와 극중 장소가 엄격하게 나뉘지 않고 융통성 있게 어떤 장소에서든지 그 공간만 마련되면 연행이 됐기 때문에, 자, 그런 어떤 유연성을 발휘했다. 융통성. 자, 그게 연행에 있어서 무대 장치가 따로 없어도 된다는 유연성을 발휘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융통성, 탈춤이 벌어지는 실제 공간이 공연 장소이고 작품 속의 상징적 공간이다. 실제 장소이면서
작품 속의 상징적 공간이 되었다 라고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어떤 특징들이 그 말뚝이 발화 장면에서 볼 수 있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특징들로 여러분이 정리를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 중요하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돼요. 자, 넘어가도 될까요? 네. 자, 2번. 2번도 굉장히 중요하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다뤘었죠. 우리가 언어유희, 음의 유사성, 발음의 유사성을 활용한 언어유희. 이 언어유희를 따로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언어유희는 다른 용어로, 우리 수능 용어로 뭐라고 또 칭한다고 했었죠? 말장난. 그래서 말장난이 곧 언어유희고, 언어유희가 곧 말장난이다. 그래서 어떤 용어가 적용되든지, 이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부분이지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말뚝이 대사에는 탈춤을 보고 즐기던 당시 서민들의 의식이 잘 드러나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당시의 사회상. 자, 사회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죠. 조선 후기 사회상이 극중 인물의 연행, 즉 발화와 행동 묘사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났는지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계잘량이라는 양자에 계다리 소반이라는 반자를 쓰는 양반이라고 조롱하는 장면, 언어유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양반을 찾으려고 찬밥 국마라 일조시가고 마국간에 들어가서 노생원님, 자 원래 노생원님, 나이 드신 생원님인데, 자 노생원님과 노세원님이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언어유희로서 양반들을 조롱하는 장면들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서양 영미 법덕 동양 삼국 무릇 매주 발뜻하고 동은 여울이요 선은 구월이라. 동여울 서구월 남들이 북향산 방방곡곡 면면 촌촌이 바위 틈틈이 올해 잼잼이 참나무 결결이 다 찾아다녀도 샌님 비뚝한 놈. 놈이라는 것은 조선시대에 일반 남성을 총칭하는 표현으로 일반 남성을 격하는 의미는 없다고 했었죠. 근데 근대 이후에 17세기 이후에 그런 어떤 놈의 어떤 의미가 일반 남성을 총칭하기보다는 남성을 낮추고 격하시키는 비하하는 어떤 의미가 더 커졌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양반을 의도적으로 격하시키는 어떤 표현으로서
양반이 본의를 인정하지 않았던 당시 서민들의 의식이 이러한 어떤 단어 사용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다라고 해서 수업 시간에 강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뭐 예시답안을 보면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지배층이었는데 뭐 말뚝이 대사인 양반에 대한 경외심이 드러나기보다 자 깎아내리죠. 양반의 미를 깎아내리고 조롱하는 심리가 잘 드러나 있고요. 이를 통해 조선 후기의 양반의 권위가 점차 약해졌다. 이건 뭐 수업 시간에 계속 반복해서 강조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더 이상 설명을 들을 필요도 없죠. 조롱하고 있고 양반의 권위의 약화. 자, 양반의 권위가 약화된 배경에 대해서는 많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따로 설명 안 드릴게요. 자, 두 번째 이 그 시대적 배경. 양대 전란이라는 어떤 시대적 배경 이후에 이런 어떤 양반의 권위가 급격히 약화되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그런 어떤 큰 역사적 사건을 분기점으로 해서 조선 후기 어떤 사회가 급격히 전개되는데 자 그런 어떤 부분에서 몰락 양반의 급증과 신분을 사들이는 어떤 평민 분홍 사이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양반이 급증하고 그 다음에 평민들은 수요가 급락하는 어떤 현상을 보이면서 양반의 권위가 점차 쇠퇴하였다. 또는 양반의 희소 가치가 줄어들면서 역시 양반의 권위가 예전만 못했다. 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전란을 겪으면서 조선 후기 서민들은 양반으로 대표된 지배계층의 위선과 무능함을 목격했다. 이로 인해 서민들은 지배계층에 대한 어떤 거부감과 저항의식이 생겼고 자 그런 의식이 말뚝이 대사에 반영되어 있다. 라는 거죠. 거부감. 저항의식. 양반은 양반으로서의 어떤 제 역할을 수행하고 양반 정신을 지켜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지키지 않고 자신들의 어떤 권위라든가 또는 자신들의 막강한 어떤 그 권위에서 기반하는 권리만 찾다 보니까 서민들, 즉 평민들이 양반을 존경하는 마음이 사라진 거죠. 경외심이라고 하죠. 경외심이 사라진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양반에 대한 서민의 저항의식과 반발이 그만큼 커지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되게 저렇게 써놓은 단어인데 시험이 16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경각심을 또 춤으로써 우리 또 평균 일도 올려보자. 다른 방 가면 저런 거 안 써있어요. 아, 옛날 거는? 아, 지금 안 지금 시점에서 16일 아닌가? 아, 그렇구나. 선생님은 기말고사를 준비한 사람은 그건 줄 알았어요. 지금 며칠 남았죠? 23일 정도. 아, 정확히 봐, 역시. 하나씩 세면서 시험에 대비하고 있는 분 충실하셨어요. 선생님에게는 여러분 또 평균이 높게 나오면 수행 평가에서 등급이 갈릴 것 같아요. 아직 선생님 수행 평가 점수 안 매겼 안 매겼거든요. 그 수행 평가 비평문이 30%짜리입니다. 1회고사, 2회고사가 35%, 35%. 수행 평가가 30%. 거의 시험 한 번씩. 그렇죠. 내가 절망스럽다. 완전 감정적으로 썼단 말이야. 자 넘어갈게요. 제담 구조 굉장히 중요했었죠. 이 제담 구조를 지키면서 여러 장면이 이어졌고 그 여러 장면이 결합돼서 하나의 과장을 형성하고 있었죠. 양반 과장을. 그래서 이 제담 구조가 일정하게 지켜지고 있었고 한 장면에서 제담 구조에서 벗어나는 장면들이 있었죠.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했던 부분에서 양반에 대한 조롱 다음에 양반이 양반의 호통이 이어지고 양반의 호통 이후에 말뚝이 변명
원래 말뚝이 변명 뒤에 양반이 안심이 이어져야 되는데 양반이 안심이 아니라 다시 말뚝이 변명이 이어지는 장면이 있었죠? 그래서 그 장면만 특이하게 이러한 대담 구조에서 벗어나는 부분이다 라고 해서 강조했었어요. 그래서 대담 구조가 이 쉬라는 어떤 부분도 되고 춤이라고 해도 상관없다고 했었죠. 자, 쉬도 되고 여기에 쉬 대신 춤이 들어가도 상관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춤을 추면서 등장해서 춤을 추면서 퇴장하기 때문에 자, 이 쉬라는 어떤 표현도 물론 맞지만 춤이라는 어떤 표현도 맞다고 했어요. 그래서 말뚝이의 조롱이 자 시작되고 이 말뚝이 조롱에 대한 양반의 호통, 양반의 호통에 대한 말뚝이 변명, 말뚝이 변명에 대한 양반의 안심으로써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는 거라고 했어요? 일시적으로 해소되는 거라고 했어요? 일시적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말뚝이의 양반에 대한 인식 변화는 없는데 그 어떤 사태만 무마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변명하는 거기 때문에 갈등이 봉합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일시적으로 해소되는 듯한 모습만 보인다 라고 했었어요. 여기서는 갈등의 해소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갈등의 해소보다는 일시적이죠. 그렇죠? 일시적 해소가 조금 더 적합합니다. 갈등의 일시적 해소가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 그 여보라고 하는 것도 그거 대담 구조의 시작에 가까운가요? 여보라고 부르는 표현은 춤이 이제 끝나고 나서 부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보다도 그 앞에서 등장하는 춤의 장면이 조금 더 적합하다고 봐야겠죠? 자, 그러면 이런 어떤 갈등의 발생과 갈등의 어떤 일시적 해소의 어떤 구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자 그러면 각각의 어떤 재단 구조의 기능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자 그런 기능도 같이 제시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보면 쉬 같은 경우는 쉬와 춤의 기능을 또 구분을 해놨네요. 자, 쉬 같은 경우는 재담의 시작을 알리는 동시에 관객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역할. 관객들이 시선이 분산되어 있거나 아니면 흥미를 유발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시작 장면에서 쉬라는 어떤 표현을 통해서 관객의 주의를 무대에 집중시키고 그 다음에 흥미를 유발하는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고 음악과 춤을 잠시 멈추게 해서 발화 장면이 이어진다라는 신호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쉬 기능, 재담의 시작이자 시선을 집중시키고 음악과 춤을 멈추게 하는 어떤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춤도 거의 유사한 기능을 띠죠. 그래서 재담을 구분하는 역할. 재담을 구분하죠. 하나의 재담과 하나의 재담을 구분짓는 역할을 춤으로서 퇴장하는 장면과 춤으로서 시작하는 장면이 제시가 되기 때문에 경계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말뚝이와 양반의 일시적 갈등 해소를 알린다. 그다음에 흥겨운 분위기를 수행한다. 이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는 거죠. 재담의 구분, 일시적 갈등 해소, 흥겨운 분위기. 자, 이런 역할과 기능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 부분이 이 재단 구조는 전국의 거의 모든 고등학교 선생님들께서 출제를 굉장히 선호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재단 구조가 이 연행의 중심 축이 되기 때문이죠. 구조 자체가 여러분들 선배들 바로 이 선배들 대학 합격 소식이 조금씩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수업 들어가니까 무슨 무슨 대학교? 청강대학교. 네, 청강대학교에 합격했는데 우울해하고 막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더 좋은 대학 있었는데 거긴 안 되고 청강대가 됐나 봐. 그래서 원래 3학년 2학기 때 수행평가는 그냥 대충 보는데 굉장히 빡빡하게 막 두 장씩 써서 내더라고요. 그래서 뭐 내년을 준비하는 듯한 그런 어떤 모습이 보이고 있었어요. 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빠져야 이제 예비 후보들이 또 합격을 하죠. 자, 그다음 2번은 원래 이런 어떤 재단 구조의 반복되는 어떤 프로그램을 찾아보자는 건데 이거는 이제
모둠별 학습활동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수행평가로 하면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그래서 아쉽지만 여러분 후배들 때 이제 코로나 사태가 종식이 되고 자 모둠별 수업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진행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감상이 뜰 부분 들어와서 봉산탈춤에 대한 사회적 배경과 자 그리고 재담의 어떤 연행에 있어서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 문학반장이 많이 읽어왔으니까 문학반장이 오늘따라 컨디션이 좋아 보이는 친구 한 명을 추천을 했어요. 오늘따라 특별히 컨디션이 좋아 보이는 친구. 갑자기 엎드리지 말고요. 내가 날 봐봐. 서로 회피합니다 시선을 지금. 하고 싶은 사람. 하고 싶은 사람. 나 한슬이가 하도록 한다. 그래요. 한슬이 큐. 봉산탈춤은 황해 대회에서 전승되어 온 가명들과 풍돌의 대세가 어우러진 종합예술이다. 중요 무형문화재 제17호로 지정되어 있다. 오락성과 예술성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신에게 풍년과 안녕을 비는 제의적인 성격도 지니고 있다. 또한 양반, 황예순, 가부장적 남성 등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의식을 담고 있다. 약 1개월간 절에서 합숙하며 연습을 한 뒤 5월 단원날 등에 공연하였다고 한다. 봉산탈춤은 7과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교과서에는 제6과장 양반춤을 실었다. 양반춤은 세철을 정하는 놀이 시조짓기와 화사놀이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말뚝이와 양반 삼형제가 주고받는 말이 극을 이끌어나간다. 양반들을 조롱하는 말뚝이의 말과 행동이 특히 두드러지기 때문에 양반 말뚝이 춤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잘 여러분이 읽어줬어요. 여기서 황해도에서 전승되었다라고 해서 황해도 봉산 지역이 굉장히 그 무역과 교통 유지라고 있었죠. 자 그래서 장이 잘 형성이 됐고 교통이 유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왕래가 많았기 때문에 연행하기에 안성맞춤의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춤과 노래와 대사가 어우러진 종합예술. 그래서 이거는 뮤지컬과에 적합하죠. 춤과 노래와 대사가 어우러지니까.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는 양반 과장을 공부했지만 파괴승이 나오는 부분, 가부장적 남성이 등장하는 과장도 있어요. 그런 과장들에서는 그런 승려로서의 본분을 잃어버린 파괴승이라든가 가부장적 권위만 내세우는 남성이 등장해요. 그래서 그 남성에 대한 비판이 줄을 이룹니다. 그래서 뭐 노장, 뭐 제4과장의 탈을 보면 뭐 노장, 소무, 신상수, 원숭이 미알과장에서는 미알, 영감, 뭐 덜머리집 있는데 이 미알과장이 옛날에 우리 대학 성적시험에서 제시가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 영감을 둘러싼 미알과 덜머리집의 어떤 그 삼각관계 영감을 쟁탈하기 위한 그런 어떤 할머니와 그 약간 젊은 덜머리집 사이의 어떤 관계가 굉장히 재밌게 잘 형상화되어 있는데 우리 교과서에는 아쉽게도 제시가 안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지금 봉산탈춤이 마무리가 됐고요. 자 다음 장면으로 우리가 파수꾼을 보도록 할게요. 파수꾼 이강백이 파수꾼인데 지금 10분 정도 남았거든요. 10분 정도 남았으니까 파수꾼은 다음 시간에 한번 이어서 하도록 하죠.